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매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알잖아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어떤 시시비리를 가리는 그 입장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일까? 이것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그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자손까지 다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교육하고 여러분과 부모님들이 사는 삶이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그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서 내 삶이 우리의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 드린 대로 삶을 살아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에게 모델이 되어서 자녀에게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져온 성품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모습을 가지고 늘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타락한 죄인이고 내 모습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본이 되어서 엘리의 제사장의 집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망해버리는 그러한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고 너의 자손을 수천 대까지 번성하게 하리라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